우리 아이는 건강한가요? 아, 산모님,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설마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그...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쵸? 그게요 아이는 분만실에 있긴 한데 아까 우리 아가 속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신생아들이 노인의 얼굴과 몸으로 태어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인류라고 말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계뉴스의 아나운서였습니다. 요리야, 밥은 좀 입맛에 맞니? 에이미야, 아니, 엄마 국이 좀 짜다. 그럼 다음에는 좀 싱겁게 할게. 학교는 좀 어떤 거 같아? 그럼 잘 지내고 있죠. 밥이 좀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구만. 양갱 남은 것 좀 없는가? 여기 양갱 먹어. 아유, 고맙구만. 내 정신 좀 봐라. 벌써 학교 갈 시간이네. 내 다녀오리다. 여보,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뭔가 적응이 안 돼. 나도야, 여보. 그래도 처음에는 연락 없이 할머니였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은 기분이 저만 드는 게 아니죠? 신기하네. 자! 너 일로 와봐! 저요? 그럼 여기 너 말고 누가 있어! 너 지금 보청기 안 꼈어, 보청기! 뭐? 말해, 보청기! 뭐? 조청? 보청기! 보청기? 맞나? 잡아! 빨리 껴. 꼈다! 그래. 엄마! 남는 들리 있어? 들리요? 아니요, 없어요. 아이, 이게 진짜! 야, 뒤져서 들리 나오면 이빨 개수 다 간대야. 진짜 없어요. 제가 끼고 있는 게 전부라고요. 그럼 끼고 있는 거라도 줘봐. 나 지금 시금치 씹어야 되니까. 아,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이왕 꺼내는 김에 그 홍삼 캔디도 좀 있으면 꺼내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면은 심근경색이 온다고요. 뭐 심근 뭐? 아니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꼰대는 뭐야? 피부 뽀얀 거 봐라. 사골국 끓여도 되겠네. 아니 나이도 많아가지고 까부는 거 인정? 카메라님도 인정? 이 녀석들이. 너희 몇 살이야? 뭐 몇 살? 저희 10살인데요. 아이 나이 말해줘도 아무것도 못하죠. 나이 많다고 뭐라는 게 전부죠. 이놈 자식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피는 마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돈을 갈취하는 건 나쁜 짓이야. 아이 뭐라는 거야 이 꼰대 아줌마야. 뭐 꼰대? 짱 웃기다. 행냄다. 이거 보세요. 이거 틱톡에 올리면 조회수 100만 가까.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레알 팩트죠. 이 자식들 안 되겠다. 경찰 불러. 경찰 불러. 경찰? 경찰은 좀 위험한데.
기자! 야, 기자! 명찰? 아니, 경찰 인마 보청기 하나 빠졌나? 야, 가자!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아유, 골다 골다! 아유. 아이, 고맙습니다, 아줌마. 아이, 그래. 다음부턴 조심 좀 해. 학교 늦겠다. 빨리 가야지. 아유, 허리야. 얘들아, 다 왔니? 아, 얘들아, 보청기 꺼야지. 보청기! 아이, 뭘 조청? 어이, 얘들아, 그래, 다 왔지? 자, 1교시는 체육시간이에요. 달리기 할 거니까 다들 운동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요. 자, 1등은 무려 황금 틀니를 줄 거예요. 이럴 수가. 황금 틀니라니, 저건 내 거야. 황금 틀니라니, 저것만 있으면 나도 인싸요. 걷기도 힘든데 달리기를 시키는, 이거 완전 아동학대 아니야? 자, 준비 시작. 내가 선두여. 내가 내가 먼저 가야겠구만. 아이고, 정신 차려, 영감. 정신 차려. 무릎이. 계속 거라, 알몸. 하나, 둘. 하나, 둘. 황금 들리는 내 거요. 내가 1등이에요. 이럴 수가. 스피드 번개라 불리는 내가 지나니. 좋은 승부였다, 주영감.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아, 요알몸도 좀 하는구만. 그러면은 황금 틀니는 내가 양보하지. 에이. 그럼 황금 틀니는 내가. 다들 어디 간겨? 잘 잤다. 선생님이랑 애들은 이미 집에 간지 오래야. 우리도 얼른 집에 가자. 부모님 걱정하실라. 이럴 수가. 무리에서 달렸더니 대내의 전두엽의 무리가 온다. 거기다가 심근 경색까지. 요리야, 괜찮아? 어멈. 아, 요리야, 그렇게 무리해서 뛰면 안 된다니까. 너무 늦게 오길래 엄마가 찾으러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너무 놀랬잖아. 아이, 미안해요, 엄마.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에휴, 너도 뛰어놀고 싶은 마음은 엄마가 잘 알지만 그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야 한단다. 미안하이.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엄마. 그래. 아휴, 나도 늙은 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참 서글프구먼, 서글퍼. 나도 젊은 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휴. 엄마? 엄마! 엄마 괜찮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어? 우리 요리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그때는 나보다 늙어서 하루하루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젊은 아가씨라니 참 세상에 모르는 거다. 아이 그게 언제적이야. 나 이제 건강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다음에 또 올게. 집사람 기다리겠다. 집사람? 우리 요르루가 결혼을 했었나?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엄마. 나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애도 있는데. 아 맞다 맞다. 아이 그랬었지. 어 엄마 괜찮은 거 맞지? 아이 그럼 그럼 아직 30년은 거뜨네. 알았어 다음에 또 올게 엄마. 야 힘내. 좋은 것으로 다녔다. 나무 생기야.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엄마 할머니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고마워 딸. 딸은 엄마랑 평생 같이 살자.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었어. 사랑하는 내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딸. 너는 내 인생의 보물이란다. 그리고 엄마, 지금 만나러 갈게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